안녕하세요, 쏘프예요. 오늘 진짜 한 끼 메뉴는요, 전입니다, 전. 지난 주말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도 했었고, 제가 전에 그 피코크 전 리뷰를 했더니, 아니, 이 정도면 간단한 거지? 얼마나 더 간단해야 간단하다고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전이 이렇게 간단하게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 굽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굉장히 저렴하게 전을 먹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 준비했습니다. 자취인 전. 거기다가 오늘 카카오TV에 드디어 음주 방송 허용이 됐습니다. 자, 일단 비비고 왕교자, 요즘 가격이 조금 센 만두 중에 하나죠. 요게 근데 100g 기준 8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람까지 재서 200g만 딱 쓰겠습니다. 그럼 1600원치가 되겠죠? 만두는 뭐 개인의 취향 따라서 좋아하시는 거 하면 되지만, 와, 이게 800원치구나, 3개가. 와우. 그리고 모자란 거는 다른 그냥 집에 있는 만두 206g. 오케이, 요거로 다 갈게요. 요만큼으로 갈게요. 자, 206g에 만두. 일단 만두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줍니다. 한 4분 정도. 자, 만두 1600원치. 그리고 팽이버섯 요거 250원입니다. 하나에 250원이라고 써 있어서 하나만 샀어요. 여기 딱 요 선으로 다 커팅해서요, 꺼내 내려놔 주고요. 팽이버섯 썰어줍니다. 한 3등분 정도 해주면 돼요. 뱃살이 나온 게 아니라 옷이 두꺼운 겁니다. 뻔뻔하죠? 자, 그러면은 250원에 300원 더하면 550원짜리 팽이전이에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요거 섞어서 소금, 후추로 그냥 구우면 끝이에요. 자, 소금 1티스푼 정도. 그리고 나무젓가락으로. 오호, 계란이 부족하겠네요. 3개 넣습니다. 그러면 450원에 250원, 700원 되겠습니다. 네, 버섯 안 씻어도 됩니다. 밑둥만 날리면 돼요. 여러분, 이 팽이버섯전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시죠? 얼마나 맛있게요? 이 가성비 가장 좋은 전이에요, 이거는. 보세요. 자, 이렇게 준비됐고, 만두는요? 어우, 뜨거워요? 개 뜨거워요? 자, 만두는요? 피까지 같이 그냥 썰어주세요. 요거 피가요, 만두피 요거요, 은근히 씹는 맛이 있어서 전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요거는 약간 동그랑땡 비슷한 맛이 나죠. 요 만두 다시 담아줍니다. 자, 계란 두 개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동그랑땡처럼 조그맣게 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빈대떡처럼 크게 부쳐서 드셔도 돼요. 그거는 초이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거. 자, 불 올립니다. 육류. 저는 기름 맛이죠? 넉넉하게. 한 숟가락씩 뜨면 딱 하나 돼요. 그리고 너무 과하다 싶은 부분 밀어 넣으면 동그랗게 돼요. 너무 쉽죠? 시강 뒤집게 싹 뒤집어 주고요. 이 기가 막힌 전의 태를 보세요. 자태가 어마어마하죠? 팽이전. 약간 동태전 같기도 하죠? 대충 보면? 저쪽 멀리 가서 100m 앞에서 보세요. 응? 동태전 같기도 하고, 그죠? 팽이전 준비 끝. 기름 한번 싹 닦아내고, 또 육류 둥글둥글. 자, 만두전 갑니다. 요거는 자취인용 간단하게 먹는 동그랑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동그랗게 놓고 싹 한 숟가락 떠서 올려놓고, 삐져나온 애들 싹싹
4. 요거 단가, 그 여러분 그 마트 가서 구매하실 때 보면은 100g당 단가가 나와 있어요. 그거 기준으로다가 책정했습니다. 1,900원짜리 전. 와,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딱 한 판 나온다. 팽이보다 맛이, 근데 팽이의 깔끔함 좋아하시는 분들은 팽이가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동그랑땡의 달큰 고기 맛, 이런 야채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낫지. 이거 보세요, 비주얼. 이거. 예? 요거 우리 마트 같은 데 가서 전 코너 가서 구매하려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엄청 비싸. 요렇게 4. 요거는 사실 오래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익은 만두에 계란만 익으면 되는 건데, 이 그 계란이 노릇하게 구워진 데서 나오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 탈탈탈 털어갖고 또 하나 놔주고. 요거 끌리시는 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 예. 만두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익었기 때문에. 전에는 김발이지. 아, 이거는 정말 김발이지. 아주 잘 어울리지. 자, 그리고 전에는 항상 나무젓가락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빠지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막걸리는 어디다 먹는다? 공기에다 먹는다. 자, 막걸리는요, 딱 뒤집어서 옆으로 허벅지를 누른 다음에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딱 뒤집어서, 여기 힘 안 뺐습니다. 누르고 있어요. 요 대각선 45도로 기울인 다음에 모가지 주변을 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까면서 올라오다 말았어요. 자, 오늘 진지한 게 자격, 요게 700원, 1800원, 2500원, 막걸리 하나 1500원, 4000원. 두 병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막걸리 가격 1500원씩만 더 올라가는 거죠. 아니구나, 1900원, 계란 두 개니까 그러면 2600원. 요거까지 4100원짜리 한상입니다 지금. 짠! 아, 간장. 뭐 원하시면 고춧가루 정도 좀 넣어도 되고, 또 원하시면 식초 살짝 넣으셔도 되고. 끝. 자, 700원짜리 팽이전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을 먹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자, 짠! 와, 역시 장수 막걸리 흰 뚜껑이 맛있어요. 요 흰 뚜껑이랑 초록 뚜껑이랑 다른 거 알아요? 이게 탄산도 세고 좀 더 달아. 내 입맛에 딱이야. 자, 이번에는 만두전 갑니다. 맛있어. 만두피가 씹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 겁나 맛있네 이거. 여기요? 김치도 어울리고, 저희 업소용에서 만들었던 양파장아찌, 그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해일 요일 버티느라 수고했다고 한잔 하시는 직장인 같네요. 아, 고생 많았습니다. 시작이 반.
월요일 끝났으면 일주일 반 끝난 거야. 짠. 시골 삼촌 집에 놀러 온 느낌이라고? 아이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다 편안하고 재미있고 즐거우면 되는 거지, 그죠? 이 진행자와 시청자가 재밌으면은 그게 최고인 거예요. 방송은 그러려고 만드는 거야. 너무 맛있어. 7배원짜리야. 아, 둘 다 매력 있어요.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 고기, 단맛, 야채맛 원하시면 이쪽 가는 거고, 깔끔하게 먹고 싶다 싶으면 팽이 한 번씩 먹는 거야. 맛있어. 요게 맛있어 보여? 요거는 약간 동그랑땡 맛 나는. 그러면서 씹는 식감에 만두피가 있어서 약간의 그런 너무 육즙이 찍찍 나오는 동그랑땡이 훨씬 맛있지만 그래도 맛은 비슷하면서 씹는 식감이 있는 아우 느끼하다니요. 저는 원래 기름맛으로 다 기본적인 니글니글하면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랑 먹어요? 막걸리랑 먹죠. 탄산 가득하니까. 짠! 아, 오늘 그냥 슬슬 넘어가는구만. 예, 막걸리 하나 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열면서 올라오는 거 바로 따라주는. 아 이거 스킬 나왔어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걸리 이렇게 따는 겁니다. 이렇게 짠. 와, 맥주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 가끔 막걸리를 먹다가 정말 갈증날 때 시원하게 먹으면 맥주보다 더 시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아, 기가 막힙니다.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응? 야, 너도 요리할 수 있어.